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하반기 중국 조선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중국 양쯔장 조선이 처음으로 이중 추진 LPG 운반선을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양쯔장 조선이 이번에 수주한 LPG선은 크기가 4만 큐빅미터급의 중형이고 척수도 세척에 불과하지만 양쯔장 조선이 수주한 첫 이중 추진 LPG선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쯔장 조선은 LPG선 발주 선사와 관련하여 독일 선주라고만 밝혔으며 옵션문 포함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LPG선 선주가 독일 하트만 그룹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쯔장 조선은 이중 추진 LPG선을 수주한 것이 친환경선 수주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들 세척은 일본 미쓰비 조선과의 합작사인 장수양지 미쓰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의 렌 레티안 CEO는 이번 수주가 친환경성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선 R&D를 강화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쯔장 조선은 지난 2017년 에버가스로부터 2만 7천 큐빅미터급 LNG 에탄 운반선 두 척을 척당 7천만 달러에 수주한 이후 가스 운반선 수주를 고대해 왔습니다. 한편 양쯔장 조선은 이 외에도 이번에 11,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3,500TEU급 파라막스 컨테이너선 5척, 2,4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2척, 29,800톤급 자동화역 벌크선 1척, 9,150톤급 케미컬 탱크 1척을 무더기로 수주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모두 14척이며 전체 선가는 7억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양쯔장 조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89척, 47억 2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이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선박을 수주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승 분위기에서 양쯔장 조선은 이번에 최초로 이중 추진 LPG 운반선까지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한국 조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저가와 규모로 밀어붙이는 중국 조선. 하반기 들면서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